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에 한라봉이 있다면 경주에는 경주봉이 있습니다. 본격 출하가 코앞인데 올해부터 처음으로 경주봉이란 이름으로 통일하고 농가와 판매 조직이 연계해 출하하는 이른바 공선 출하도 시작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하 10도의 한파를 이겨내고 제주 한라봉이 아닌 경주봉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출하철을 맞아 주홍색으로 익어가면서 당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겨울 내내 일조량이 좋아 전국 최고 수준의 당도에다 수확량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일조량도 많이 좋은 편입니다. 좋고 또 이제 일교차도 조금 다른 곳에 비해가 포항이나 울산에 비해가 조금 또 일교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교차가 있다는 얘기는 맛도 좋게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출하 가격도 3kg 한 상자에 2만 5천 원 선으로 제주 한라봉보다 높은 편입니다. 경주봉은 그동안 육지봉이나 신라봉 등으로 불리다가 올해부터는 상표 등록을 통해 이사금 경주봉이란 이름으로 통일했습니다. 경주봉은 지난 2014년부터 재배하기 시작해 좋은 기후 여건과 영농기술 개발에 힘입어 불과 5년 만에 재배 면적이 20농가 7헥타르 규모로 늘었습니다. 재배 규모가 커지면서 그동안 개별 출하해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공선 출하를 시작해 안정적인 판로까지 확보했습니다. 경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올해 처음으로 공선 출하하여 전국으로 출하할 시 사용되는 등록된 상표입니다. 경주봉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해 다음 달 중순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항공사인 에어포항이 다음 달 초부터 취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에어포항이 다음 주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 증명을 취득하고 2월 초 취항식과 함께 상업 운항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어포항은 50인승 항공기 2대를 운영하면서 포항과 김포, 포항과 제주를 하루 4편 운항할 예정인데 이에 대비해 최근 실제와 같은 시험 비행을 하면서 재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에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 10일 밤부터 많은 눈이 내려 섬 전체가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울릉읍 지역은 누적 적설량이 20cm를 넘어섰고 일부 산간지역과 성인봉 인근 산악지대에는 1m 가까운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울릉군은 전 공무원과 제설 장비를 총동원해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또 동해상에 높은 파도가 치면서 울릉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 운항이 지난 9일부터 사흘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해 대구 경북의 하폐수 처리시설 235곳을 점검한 결과 14%인 33곳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주 5곳, 7곳과 경산 등은 각 2곳, 대구는 1곳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하수처리시설 24곳,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8곳, 분뇨처리시설 1곳으로 환경청은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앞으로 취약시기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 10곳 가운데 7곳가량은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공기 정화 장치가 설치된 곳은 31.4%, 학급별로는 유치원이 64.8%로 가장 높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은 공기 정화 장치 설치율이 19.1%로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설을 앞두고 경북 동해안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을 통해 설 자금을 특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금융기관 대출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5억 원씩 250억 원으로 오늘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중소기업의 설 자금을 대출한 해당 금융기관에 연 0.75% 저리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지역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동대가 지난달 교내 동아리가 주최한 페미니즘 강연을 문제 삼아 교수와 학생들의 징계를 추진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여성회 등은 오늘 한동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페미니즘 강연 관련자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성별과 계층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성평등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면서 추위가 매서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은 점차 오르겠고 모레부터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는 이례적인 한파로 매우 추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권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낮이 되면 5에서 6도 사이로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아직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고 15cm의 눈이 오겠는데요. 이 눈으로 인해서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건조한 대기에 며칠간 이어진 매서운 추위로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겨울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차를 수시로 마셔주면서 몸을 녹여주시고요. 손 씻기 등 위생수칙과 기침 예절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포항이 영하 5도, 영덕 영하 6도, 경주 영하 8도입니다. 한낮에는 울진과 영덕, 경주가 5도, 포항이 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하늘 표정 흐리겠고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3도, 독도 0도, 한낮에는 울릉도 0도, 독도 2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먼바다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리기 시작해서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미주정밀 주식회사 이중재 씨 100만 원, 박광훈 씨 23만 원, 흥부종합중기 주재홍 씨, 장어독립식당 김태연 씨 각각 20만 원, 북면여성의용소방대 20만 원, 상당리 이장 임종무 씨 10만 원, 흥부종합중기 김일아 씨, 북면중기 심재호 씨 각각 10만 원, 서울카센터 명가공인중개사 이상철 씨 각각 10만 원, 4개 1위 부녀회 일동 이준호, 이경수, 이진아 씨 각각 10만 원, 두천일리노인회 10만 원, 새마을 지도자 엄재환 씨 7만 원, 김현우 씨 5만 원, 울진군의회 장유덕 의원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주 손광라 한의원 원장은 오늘 경주시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손 원장은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공동모금회에 1천만 원씩 기탁하고 있고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과 조손가정 등에도 꾸준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의 회원이 됐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설립한 푸른 장학회가 오늘 UA 컨벤션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지역 초중고 대학생 75명에게 장학금 8,19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포항 흥해 지역 지진 피해 학생 14명을 우선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했고 성금 500만 원을 함께 기탁했습니다. 지난 2014년 설립된 푸른 장학회는 포항 시민 400여 명이 매월 만 원씩을 내 장학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덕군이 다음 달 발행 예정인 영덕사랑 상품권 가맹점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약국 등 유흥음식점과 사행성 오락업을 제외한 모든 업소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신청은 군청 새마을경제과나 읍면사무소로 하시면 됩니다. 영덕군은 또 상품권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덕군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10%와 당직비 등을 영덕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주문화재단은 한수원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1분기 공연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1월에는 이현우, 김정민 등이 출연하는 전통 발라드를 공연합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